할로 할로 쓰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문법 7강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을 정말 중요한 또 시간이죠, 그렇죠? 우리 뭘 배우느냐? 바로 여러분이 꽤 어려워하시는 형용사 단어입니다. 우리 독일어가 이제 형용사가 많이 변한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꽤 아실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제대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다? 그렇죠. 우리가 관사에 따른 형용사 어미 변화를 알수 있다. 두 번째,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비교급이나 최상급 같은 문장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가 뭘까요, 여러분? 일단 뭔가를 형용한다, 꾸며준다라고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볼까요? 그래서 자,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 등을 어떻게 한다, 설명하거나 수식하는 품사를 얘기합니다. 그냥 뭐 예쁘게 꾸며준다라고 생각하셔도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 독일어에서는. 자, 보겠습니다. 형용사가 뭐할 때? 그렇죠. 명사를 수식할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뭐에 따라서 독일어의 관사. 그럼 관사가 뭐였죠? 우리 뭐 정관사, 부정관사, 관사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형용사가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제시를 들면, 자, 그냥 이 차는 빠르다라고 할 때는 이건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Das Auto ist schnell 하면 되겠죠. 그 자동차는 빠르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것은 하나의 빠른 자동차다라고 알고 싶습니다. 자, 이건 무엇이다? 우리 슈넬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뭘 꾸미고 있다? 그렇죠. 아우토라고 하는 명사를 지금 수식하고 있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 독일어가, 네, 그렇죠. 형용사가 뭐에 따라서? 앞에 있는 어떤 관사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무관사, 부정관사 할 때는 뒤에 S가 붙는데, 이제 그건 우리 이제부터 배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무엇이다? 그렇죠. 자동차로 수식할 때, 명사 수식할 때는 변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뭐에 따라서? 그렇죠. 앞에 있는 관사에 따라서 변하게 될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우리가 정관사일 때는 어떻게 변하느냐? 자, 그럼 정관사 보시면 어때? 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there, this, them, then부터 복수 어디까지? D, there, then, D까지 되어 있고요. 자, 이때 형용사 변화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침대의 옆모습 있죠, 여러분? 이렇게 침대를 그리는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침대처럼 보이나요? 자, 침대가 되어 있고 자, 이 침대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 전부 다? 그렇죠. 앞 안에는 엔으로 변하게 되고 우리 침대 바깥부분 뭐가 된다? 네, 모두 에가 붙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정관사가 있을 때는 뭐다? 형사는 에 아니면 엔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복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부 다 엔이기 때문에 복수 명사인데 앞에 정관사 있네? 얘네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엔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형사 약변하다 그랬는데 약변하라는 말이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안 변한 뜻이에요. 많이 안 변해. 왜? 에 아니면 우리 엔이었거든요. 그래서 약변화, 즉 정관사가 있을 때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격일 때 생각나시나요? 우리 일격일 때는 우리가 침대 바깥에 있었죠? 뭘 제외하고는? 그렇죠. 복수를 제외하고는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친절한 남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남자니까 대여만을 쓰고요. 자, 친절한이라고는 뭐가 들어온다? 네, 형용사가 들어오게 되겠죠. 넷. 자, 근데, 그냥, der, net만 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독일어는. 자, 반드시 명사 수식할 때는 형용사가 변화를 해야만 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뭐에 따라서? 그렇죠. 앞에 있는 관사에 따라서인데, 우리 지금은 모두 다 정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되겠죠. 자, 그럼 der만, 우리 일격이죠, 그쵸? 그 침대 밖에 있으니까, 네, 뒤에 a가 붙게 되겠네요. 그래서 der, net만이 될 거고요. 여자나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관사 할 때는 일격일 때 모두 에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뭐 똑똑한 그 똑똑한 여자. 그러면 die intelligente Frau. 그 귀여운 아이 das süße 하고 kind가 되겠죠. 이번에 아이들 복수예요, 그렇죠? 자, 복수인데 앞에 뭐가 있다? 정관사 있네, 그렇죠? 얘는 무조건 무엇이다? 뒤에 에, n이 붙어야 돼요. 우리가 그 침대 모양의 기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격은 에와 n이 되고요. 자, 성격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격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런지 볼게요. 자, ich helfe, 난 돕는다. 누구를? 일단, dem만이니까 그 남자를 돕다는 뜻이 되겠죠. 또 우리 배웠지만, helfen 동사한테 반드시 몇 개 군데 뒤에 네, 삼격만 쓸수 있는 동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구를? 그렇지. 그 친절한 남자를 돕는다라고 할 거예요. 자, 앞에 댐 있네요, 여러분. 자, 이댐 있는 순간 우리 침대 안에 있는 거딱 펴고 그려지시죠? 뒤에 뭐가 본다 그러면 무조건 N이 붙어요. 그래서 댐, 넷, 텐, 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격은 모두가 그 침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데어 그리고 인텔리겐텐 프라우. 그래서 똑똑한 여자를 돕는다. 그다음에 이거 마찬가지죠, 그렇죠? 댐하고 스위센 그리고 킨트. 그 귀여운 아이를 돕는다. 자, 이번엔 복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댄 쓰고 역시에는 무조건 엔이 붙고요. 자, 여기서 킨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킨더는 원래 여기까지가 복수가 맞아요. 아이들이었죠. 우리가 복수인데 삼격일 자리에서 이때만 우리가 명사 뒤에 뭐가 붙냐면 바로 N이 추가가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독일의 그냥 규칙이 거라서 여러분이 지금은 뭐 작문할 때이 정도는 약간 좀 틀려도 그러니까 뭐 실수를 해도 감점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Den, Kindern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복수죠, 그렇죠? 복수인데 몇 격자리다? 삼격자리니까 명사 뒤에 N이 붙었습니다. 삽격을 볼까요? 여러분, 삽격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 이건 침대를 이제 벗어난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나는 캔네 안다. 누구를? 그 남자네요. 댄만 썼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남성 삽격 같은 댄 부분은 내 침대의 그발 부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침대 안에 있기 때문에 뒤에 뭐가 들어간다? 내 텐만이 되겠죠. 나머지 그런데 여성이나 또는 중성 명사는 우리가 침대를 벗어나 있어요. 뭐가 된다? 무조건 에가 붙는다. 그래서 나는 그 똑똑한 여자를 안다, 뭐 귀여운 아이를 안다가 되겠죠. 저 복수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복수인데 앞에 뭐가 있다? D가 있으면 뒤에 뭐가 붙는다? E, N이 붙게 되겠죠. 그래서 intelligenten Kinder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격부터 사격까지 해봤고요. 자, 정관사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E 아니면 N이더라. 자, 이번에는 우리 조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저 뭐냐면은 앞에 부정관사가 있을 때는 형용사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배우시는 거예요. 자, 이때 보니까 강변화라는 말도 보이죠, 여러분. 자, 보는 순간, 아, 얘는 좀 많이 변하겠다. 강하게 변하겠구나라고 알수 있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부정관사 표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그쵸? 아임부터 어디까지? 우리 부정일 때 복수, 카인에까지는 정리됐을 거고. 자, 이때 어미 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딱 표를 볼까요? 자, 역시 UI도요. 일단 여러분 침대를 그리는 거예요. 네, 전관사랑 똑같습니다. 자, 침대를 그리고. 자, 무엇이다? 침대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 전부 다. 그렇지. N이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부분이 A였다면은 굳이 정관사랑 부정관사를 따로 배울 필요가 없겠죠. 나머지 부분들이 조금 다르게 변합니다.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 모든 거의 대부분의 문법에서는요. 이 정관사가 항상 독일어는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관사도 그렇지만 나중에 배울 무관사도 정관사를 다 따라가요. 자, 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우리가 아인일 때 형사 변해보겠습니다. 우리 남성 일격일 때 정관사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우리 대여였죠. 그렇죠? 네. 관사가. 자, 대여에서 뭐가 붙는다? 에어가 붙게 됩니다. 에어. 그리고 여성 일격일 때 우리 정관사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우리 디였죠. 그렇죠? 거기서 뭐가 붙는다? 에가 붙게 돼요. 그리고 중성 일격일 때 우리 정관사 다스였거든요. 그런데 아에스를 적지 않고 독일어는 발음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이렇게 에에스로 바꾸어서 쓰게 됩니다. 자, 여성 사격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D였죠, 그렇죠? 뭐가 붙는다? 네, D에서 온 A가 붙고 역시 중성 사격, 다스에서 온 그렇지 AS가 붙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부정관사 할 때는 침대 안에는 다 N이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정관사 끝을 따라간다라고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예시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1과부터 볼까요? 좀 달라졌죠, 그렇죠? 네. 자, 아까는 우리가 뭐 대어 디 다스였는데 이번에는 무엇이다? 아인 아인의 아인이라고 해서 네 모두 부정관사가 왔습니다. 자, 우리 1격부터 가볼게요. 자, 그 친절한 한 남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면 한 명의 아니면 어떤 친절한 남자 한국어로 번역이 되겠죠. 자, 우리 대 아인만 네 남성 1격이네요. 자, 이때 어떻게 한다? 앞에 부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그렇죠. 우리가 대여에서 온뭘 따라간다? 네, 에어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인 레터만이 되겠죠. 두 번째 가볼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인의 프라우 어떤 한 여자예요. 자, 일격이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된다? D에서 온 네, 에가 붙게 됩니다. 자, 마지막 아이 볼까요? 아인 킨트네요. 볼까요, 그러면? 자, 우리 킨트는 네, 중성이죠, 그렇죠? 그럼 중성 정관사일 때 다스에서 뭐가 붙는다? 아에스가 아니라
S로 바꾸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관사일 때는 우리가 there, did, does 다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한데 우리 형용사일 때, 우리 부정관사일 때는 무엇이다? 이렇게 I만 보고서는 사실 얘가 남성인지 중성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이 성을 알고 계셔야만이 올바르게 에어냐, 에스냐로 바꿀 수가 있겠죠. 삼켜 볼까요?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 어디 있었어, 전부 다? 침대 안에 있었죠? 그럼 무조건 무엇이다? 바로 뒤에 에엔이 붙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돕는다. 누구를? I am, net and man. 한 명의 친절한 남자를 돕는다. 마찬가지 I am. 이 아이도 I know. 다시 I am. 무조건 모아본다. 에엔이 되겠네요. 자, 사격 그럼 조금 주의하셔야겠다,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나는 알고 있다. 한 명의 친절한 남자를 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I는 만 적어놓고, 자, 여러분 이때는 뭐가 될까? 우리 그 침대 발 부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정관사 똑같죠, 그렇죠? 그때 뭐가 된다? 네, 거기에 en이 붙게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 우리 침대를 벗어놨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I네랑 I니까 부정관사입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정관사의 꼬리를 따라가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보겠습니다. 자, 프라우니까 우리 디 프라우에서 뭐가 붙는다? 네, 에가 붙게 될 거고요. 자, 킨트니까 뭐가 붙는다? 역시 다스에서 온 에스가 붙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부정관사가 있을 땐좀 많이 강하게 변한다는 게 보일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무관사 변화입니다. 자, 무관사 변화가 돼 있고 혼합 변화가 되는 게 뭐냐면은 좀 약간 섞여서 변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네, 여러분 이런 용어는 모르셔도 괜찮고요. 앞에 관사가 없을 때 변하는 모습입니다. 자, 관사 없으니까 우리 관사 표는 필요가 없고 바로 형용사 변화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뭐가 늘 대장이죠? 독일어에서는? 그렇죠. 정관사가 대장입니다. 그래서 뭘 따라간다? 정관사의 끝을 역시 따라가게 됩니다. 자, 우리 there, this, them, then이었거든요. 그럼 뭐가 될까요? 자, 일단 there에서 온 air를 쓰고요. 좀 입경 살짝 비워둘게요. 삼격은 댐에서 온 am, 사격은 댄에서 온 an이 붙습니다. 자, 여성도 마찬가지죠. d, there, there에서 온 그래서 끝자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자, 중성 볼까요? das, des, dem, das인데 우리가 das에서 온 as를 쓰지 않고 약간 바꿔서 어떻게 한다? as로 쓰고 자, 입격도 비워두겠습니다. 자, 삼격은 네, 댐에서 온 am 그리고 마지막 das도 그렇듯 그대로 as로 바꿉니다. 자, 목수 가볼까요? 우리 D, there, then, D 기억나시죠? 완은 똑같이 변하죠? 그래서 D, there, then, D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남성, 중성 원래 입격일 때는 됐으니까 둘다 에, S가 붙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요 아이만 좀 예외입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만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에, S가 아니라 에, N이 붙게 됩니다.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관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진짜로 이 명사성을 알고 있어야겠다, 그쵸? 앞에 우리 정관사나 부정관사는 내가 성을 잘 모르더라도 앞에 있는 관사를 가지고 이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형용사 변화를. 근데 무관사는 관사를 모르면 성을 모르면 진짜 집어넣기 어려워요. 자, 이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Deutsche Musik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ist sehr schön. 아주 아름답다. 자, 일단 우리가 L을 모른다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독일의 음악이 독일의 음악을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아, 그럼 이때 어떻게 한다? 형용사 변화를 해야겠네요. 자, 그럼 앞에 뭘 확인하자? 일단 관사를 봐야 돼요. 얘가 정관사냐, 부정관사냐, 관사가 없느냐. 관사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 이때는 여러분, 필히 이 명사의 성수격을 따져야겠다. 그쵸? 자, 우리 무직하면은 성은 내 여성이고요. 단수고. 자, 뭐뭐는 아름답다니까 무엇이다? 일격이 되겠네요. 또 여성, 단수, 일격. 뭐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 뒤에서 온 에이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도이체 무직이 되겠죠. 자, 2, 3, 4번,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은 다 사격인데 같이 볼게요. 자, ich trinke gern. 나는 즐겨 마신다. 무엇을? heiß 하면 뜨거운 그 말이죠. 초콜라데, 뜨거운 초콜릿. 그러니까 이제 초콜릿 녹인 그런 걸 말하겠죠, 그렇죠? 즐겨 마신다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앞에 지금 관사가 원래 없죠, 그렇죠? 관사가 없습니다. 그럼 뭘 따진다? 초콜라데의 성수격을 따져보자. 여성이고요, 단수고요. 자, 뭐뭐를 마신다니까 몇 격이다? 4격이 되겠네요. 뭐가 될까요? 바로 저 뒤에서 온 A가 붙어서 하이스의 쇼콜라떼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자, 트링스투게아 너는 즐겨 마시니 무엇을 칼트 마써? 그렇죠. 차가운 물을 이라고 해야 돼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물 같은 경우도 관사를 쓰지 않죠. 그래서 무관사 변화를 할 거예요. 자, 마써는 이번에는 여러분 이 성이
중성입니다. 그래서 중성 그리고 단수 역시 몇 격이다? 사악격이 되겠습니다. 자, 표를 볼까요? 그러면 우리 다스에서 뭐가 붙는다? 에, 에스가 붙게 되겠네요. 그래서 칼테스 바스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도 그렇죠. 자, 비어 우리 못하는데요. 비어. 자, 우리는 트링켄 즐겨 마신다. 무엇을? 자, 뜨거운 따뜻한 차로 할 거예요. 자, 차는 이번 여러분 이 남성이거든요. 네, 남성 단수 사격 관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덴에서 온 에, 엔이 붙게 되겠죠. 그래서 와멘티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관사 무관사일 때. 는 어떻게 한다? 네, 필히 여러분이 성수격을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따져가지고 넣을 수가 있겠다라는 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무관사를 의외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네, 좀 어려웠죠, 그렇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기 보니까 우리가 have and pp 보이네요, 여러분. 아, 어떻게 했다? 찾았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자, endlich 드디어 나는 무엇을? 하나의 eine neue Wohnung gefunden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방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지금 새로운이 집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형사 변화를 또 해야겠네요. 자, 뭘 확인하자 먼저? 그렇죠. 앞에 관사를 보시는 거예요. 앞에 어떤 관사 있죠, 여러분? 네, eine라고 하는 부정 관사가 있습니다. 저기 Wohnung 하면 여기서 여성이고요. 그렇죠. 뭐 단수고 몇 격이다. 사격이니까 eine니까 침대 바깥에 있네요. 에라고 넣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이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뒤에 에가 붙었던 걸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뭐가 된다 어쨌든 너의 에 모음이 되겠습니다. 또두 번째 문장. 디 모음 그 집은요 어떻다? 이스 헬 아주 밝고 그리고 그로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뭐가 붙어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뒤에 명사로 수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그냥 아무것도 붙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는 X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볼까요? 집을 샀으니까 이제 뭔가를 사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für meinen neu 그리고 Wohnung까지 간 덩어리 되겠습니다. 자, 나의 새 집을 위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 다시 동사 나왔죠, 그렇죠? brauche ich 나는 필요로 한다, 어쩌고저쩌고 필요한다 되겠네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für 다음에 먼저 사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meine 하고요, 맞습니다. 자, 뒤에 뭐가 들어갈지 봐야 되는데. 학생들이 물어봐요. 쌤, 여기는 관사가 없는 거 아닌가요? 무관사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볼게요. 우리가 이 소유대명사는 무엇이다? 부정관사에 속한다 기억나시죠? 그쵸?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여러분이 아이네랑 똑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관사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이네랑 뭐가 오냐를 고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뭐예요? 아이네 쓰면 아까 똑같았죠? 그쵸? 뭐가 붙는다 뒤에? 그렇지. 에가 붙을 수밖에 없겠네요. 쌤은 좀전 정확히 하고 싶은데 한다면은 그 본웅에 뭘 따진다 성수격 따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성이고 뭐 단수고 퓨어니까 사격이겠죠, 그렇죠? 그때 관사 아인에 맞고요. 뒤에 뭐가 붙는다? 에가 붙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에가 들어갔고요. 자, 브라우크 에시 나는 필요로 한다. 저기 무조건 뒤에 뭐가 들어야 돼? 그럼 전부 다 사격이 들어와야겠습니다. 자, 뭐뭐를 필요로 하다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아인은 하나의 뭐큰 티슈, 우리 책상이고요. 그리고 아이네 하나의 무엇이다? 예쁜 람페. 전등이죠. 등 같은 거. 등. 그리고 아인 하나의 무엇을? 베크뱀. 아주 편리한, 편안한 그런 배트. 침대가 필요하다.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끝났죠? 운트. 아이는 하나의 좋은 클라이드 슈랑크 하면은 이제 옷장입니다. 옷장을 필요로 한다. 전부 사격이 와야 돼요. 관사한 여러분 전부 다 사격으로 맞춰진 거 보이시죠? 그쵸? 넣어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 앞에 티슈인데 아이는 왔습니다. 이제 남성 사격이죠? 우리 침대 발 모양 기억나세요? 뭐가 붙는다 뒤에? 그로센이 되겠네요. 침대 안에 있으면 무조건 사격이었죠. 두 번째. 자, 람페 여성 단수 사격. 아이네죠, 그쵸? 뭐가 된다? 뒤에서 온 에가 붙는다. 슈네. 자, 배트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중성인데 지금 몇 격이다? 역시 사격 자리죠, 그쵸? 그래서 아인이 왔었고, 우리 그때는 정관사 다스에서 온 뭐가 붙는다? 에, S가 붙게 되겠네요. 네. 이 아이들은 지금 침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아이는 다시 똑같네요, 그쵸? 앞에랑? 네. 역시 남성의 사격이니까 뭐가 붙을까요? 뒤에 구텐이라고 해서 아까 그로센과 똑같이 변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완벽한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자, 세 번째 볼까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여기도 다 약간 비어져 있어요. 볼게요. 자, 일단, ein Altmann 돼 있어요. 한 나이 많은 남자가 이렇게 되겠죠.
앞에 뭐가 있다 지금? 아인 부정관사 있네요. 많은 남성이죠, 그렇죠? 자, 남성 단수 일격 아인일 때 우리 정관사 대여에서 뭐가 붙는다? 알터 에어가 붙겠네요. 그래서 한 노인은 살고 있습니다. 자, 밑부터 여러분 전치사 묶어야겠죠? 어디까지? 끝날 때까지. 카츠, 운트, 그리고 바이스, 훈트까지 한 덩어리 되겠네요. 그럼 밑단 몇 격이었다? 3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누구와 함께가 되겠네요. 자, 아이는 한 마리에 어떤 슈바츠니까 까만색의 검정색의 카츠, 고양이와 그리고 아이는 한 마리의 바이스, 흰색의 훈트, 강아지랑 살고 있다라는 것 같네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둘다 지금 아이너, 아이는 왔으니까 부정관사표를 보시는데, 저 여러분, 이 아이들은 삼격이죠, 그쵸? 우리 삼격은 무조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쵸? 침대 안에 있어요. 그럼 뭐가 될까? 그쵸? 슈바츠는 카츠, 운트, 아이는 바이슨, 훈트가 되겠습니다. 자, 또 인, 묶어볼까요? 자, 어디에서? 인, 아이너 하나의, 좀 이렇게 게뮤틀릿이라는 형사가 뭐냐면, 아늑한이라는 뜻이에요, 아늑한. 네, 그래서 아늑한 집한 채에서 살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혹시 아이는 왔는데, 자, 우리 모농 여성 단수 삼격이겠죠, 그쵸? 우리 삼격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 앞에 뭐 있으니까, 에, 엔 들어가겠죠. 그래서 게뮤틀리셴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카츠에서 온 슈바츠랑 똑같이 변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시말, 가끔씩요, 베속트 방문합니다. 누가? 사인, 그의 클라인, 아주 어리고 작은 앵켈킨트. 우리 손자네요, 손자. 손자가 누구를? 인. 그를 방문한다. 볼까요,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인이면 무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왜? 소유대명사는 무슨 결합이다? 그렇죠. 얘는 무조건 여러분이 그냥 부정관사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인, 클라인, 앵켈, 킨트랑 똑같다는 거예요. 변화가. 자, 볼까요, 그러면? 자, 우리 킨트 하면은 지금 중성이죠. 그쵸? 중성이고 단수고 지금 누구누구가 방문하다가 여기 일격 자리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아인이고, 자, 우리 부정관사는 어떻게 한다? 지금 침대 밖에 있으니까 다스에서 뭐가 붙는다? 에, 에스가 붙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정관사를 생각하신 다음에 다스에서 온 에, 에스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인 클라인네스 엔켈킨트가 누구를? 인크를 방문한다. 3번 볼까요, 여러분? 자, 본 순간, 자, 뭐예요, 여러분? 앞에 관사가 일단 없다는 거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즐겨 마신다. 무엇을? 칼트라고 되어 있네요. 자, 봤어. 성숙격 뭐였죠, 우리? 네, 중성이고요. 단수고. 자, 뭐뭐를 마시다니까 사격입니다. 뭐가 될까? 그렇죠. 우리 무한사는 무조건 정관사 따라간다. 다스에서 온 에, 에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칼테스 봤어. 저 우리 마인 프로이드, 내 남자친구는요. 트링트 게언, 즐겨 마십니다. 무엇을? 저 역시 관사가 없으니까 무관사표 기억하시고요. 카페, 카페 하면 우리가 남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성, 단수, 역시 뭐뭐를 즐겨 마신다니까 사격이 되겠네요. 자, 그럼 뭐가 될까? 우리 무관사니까 정관사 댄에서 온 그저 바멘 에 엔이 붙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5번 가볼게요. 자, 어제 나는 무엇이다? 자, 하베 나왔고 맨 뒤에 게제인 보이죠, 여러분? 보았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 형태입니다. 왔다. 어디에서? 임키노 영화관에서 무엇을? 하나의 새로운 영화를 보았다가 되겠습니다. 역시 아이넨 우리 있네요. 그리고 필름은 영화니까 사격 자리에 아이넨이 온 거죠, 여러분. 자, 볼까요, 그러면? 우리 침대 발 기억나시죠, 그쵸? 거기 들어가게 됐네요. 그래서 뭐가 된다? 뒤에는 에, 엔이 붙어야겠습니다. 아이넨, 노이 엔, 필름이 되겠다. 자, 그랬더니 그 영화는, 그 새로운 영화는 hat mir sehr gut gefallen. 역시 haben PP 형태죠?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가 되겠네요. 나에게 아주 잘 마음에 들었다. 자,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무엇이다? 데어라고 하는 정관사 나왔어요. 그쵸? 자, 필름은 영화네요. 자, 남성 일격이죠? 우리 데어인데, 우리 데어는 정관사는 표현 기억나시고, 그쵸? 침대 밖에 있으니까 무조건 뭐가 붙는다? 에가 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어 노예 필름 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 새로운 영화는 마음에 들었다. 자, 여기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여기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 배웠던 형용사를 가지고 한번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우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원급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형용사예요. 뭐 슈넬, 뭐 쉔, 아까 그런 것들, 노이 같은 애들이고요. 자, 비급이 뭐냐면 우리 한국어로는 더 뭐뭐한 이란 뜻입니다. 더 뭐뭐한. 독일어 어떻게 만든다? 형사 뒤에다가 에야를 붙여서 만들어요. 우리 한국어는 더 예쁜 앞에 붙이지만 독일어 어떻게 한다? 형사 뒤에다가 에야를 붙여서 만들고요. 최상급 볼까요?
최상급은 뭐가 가장 뭐뭐한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가장. 자, 이때는 뭘 붙인다? 형사 뒤에다가 에스테를 붙입니다. 예시를 볼게요. 자, 쉔 하면 예쁜이었고요. 더 예쁜 어떻게 한다? 쉔 뒤에다 에어를 붙여서 쉐너라고 합니다. 자, 가장 예쁜 어떻게 할까요? 쉔 뒤에 뭐 붙인다? 에스테 붙여서 쉔스트가 되겠죠. 자, 똑같이 해볼까요? 슈넬 빠른, 슈넬 러더 빠른, 그리고 슈넬스트 가장 빠른이 되겠네요. 자, 클라인 가볼까요? 클라인 작은, 클라이너 더 작은, 클라인스트 하면은 가장 작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 대신에 독일어 뒤에 에어를 붙이고 가장 대신에 어떻게 한다? 에스테를 붙이면 만들어진다가 기본적인 규칙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우리가 예외적인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외우는 게 아니라요. 이게 많이 보다 보면 또 익숙해지는 것들이기도 하거든요. 정리해볼게요, 같이. 첫 번째가 뭐냐. 형용사에 이렇게 아, 오, 우가 들어있는 경우에 어디에서? 비교급과 최상급에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움라우트가 붙는 경우가 몇개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am 하면은 뭐 가난한, 불쌍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배운 대로 하면 비교급일 때 아머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뭐가 된다 여기에 네, 움라우트가 붙어서 에아마라고 하고요. 가장 불쌍한 뭐 될까? 에암스트라고 해서 역시 움라우트가 붙게 됩니다. 자, 융 볼까요? 우리 젊은이라는 뜻이죠? 역시도 여기 뭐가 붙는다? 네, 움라우트 붙어서 융어. 가장 젊은 융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로스 하면은 큰이죠? 더큰 해볼까요? 그롤서가 되고요. 가장 큰 하면은 그롤스트인데 여기 조금 여러분 예외예요. 볼게요. 원래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그레스 뒤에다가 그렇지 어떻게 한다? 여기도 한번 에스테가 붙어야 되는데 여러분 에스테트가 이미 여기 에스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에스테겐에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에스 하나로 어떻게 한다? 생략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생략하기도 한다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모든 이렇게 아, 오, 우가 있는 형용사가 전부 다 이렇게 붙나요?는 또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막 배울 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항상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뭐톨 하면 멋진 뜻이죠. 그렇죠? 톨러, 톨스트 하면은 가장 멋진. 이런 경우에는 움라우트 붙지가 않습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자, 에어나 엘로 끝난 형사 같은 경우에는 비교급에서 앞에 있는 에를 생략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여러분 딱 예시를 보시면 바로 알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독일어로 어두운 우리가 둥켈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원래 더 어두운 하면 원래는 둥켈러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독일어에서 이렇게 에가 두개 있는 거를요, 좀 약간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발음이 두 개, 에가 나란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앞에 있는 에 하나를 생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둥켈러가 아니라 둥클러라고 합니다. 최상급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둥켈스트. 자, 토이어 마찬가지죠. 토이어 해놓고 비교급에서 토이어러 이게 아니라 뭐가 된다? 앞에 있는 L을 생략해서 토이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상급은 토이어스트가 되겠죠. 자, 우리 사우어 볼까요? 사우어는 뭐 우리 신이란 뜻도 있고요. 사람한테 쓰게 되면 감정에 쓰게 되면 좀 짜증난 이런 느낌도 쓸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가 붙는다? L을 빠져서 써야만 한다. 그 최상급은 그대로 에스테만 붙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ELL이나 에어로 끝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좀 많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런 아이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발음해보면, 여러분, 바로 알수 있어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자, fresh라고 하는 신선한 형사가 있죠? 더 신선한 fresher고요. 자, 원래 최상급일 때, 우리 freshest 해야 되는 발음이 어때요, 여러분?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발음상의 이유로 부드럽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 이번에는 에를 추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freshest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신선한. 자, 쿼트 짧은 뜻이죠. 그렇죠? 자, 비교급 볼까요? 자, 원래는 쿼츠인데 여기도 움라우트 붙습니다, 여러분. 네. 그 쿼츠 하시고 최상급이 어떻게 한다? 큐어츠스트가 아니라 큐어체스트라 하시면 되겠죠. 발음이 훨씬 더잘 되죠. 자, 알트 그리고 엘터 마지막은 알트스트가 아니라 그렇죠. 알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우리 귀여운 스위스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뭐가 붙는다? 스위세스트가 해야만이 발음이 좀 부드럽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애들 끝나는 발음 있잖아요. S 발음. 스 발음이나 츠 발음을 끝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한다? 최상급에서 에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이다? 자, 완전히 불규칙한 형용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다섯 개는 꼭 알아야 되거든요. 같이 볼게요. 자, 우리 feel 하면은 많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우리 배운 대로 하자면, feel 뒤에 에어 붙이니까 뭐 feeler,
머필스트 될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 다르게 변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볼게요. 자, feel 많은이고요. 그럼 더 많은은 mayor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마이스트. 두 번째 볼까요? 자, 개헌하면 좋아하는입니다. 그렇죠? 기꺼이 좋아하는. 자, 더 좋아하는 할때뭐 개헌어가 아니라 뭐가 된다 바로 그렇죠. 리버 최상급은 립스트. 자, 좋은 잘 굿이죠. 그렇죠? 굿터가 아니라 뭐가 된다? 베서 가장 최고의 베스트. 자, 높은 하면 우리가 혹이라고 하는 아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좀 특이해요. 그렇죠? 여기에 체가 빠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회어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그리고 획스트가 되겠네요. 다시 좀 돌아오게 됩니다. 자, 나 하면은 가까운이라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네어라고 하시고 마지막에 뭐는 최상급은 넥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체가 추가가 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은 많이 이게 읽어보시고 일단은 먼저 익숙해지는 거를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완벽하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해놓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이게 비교급 문장이거든요. 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비교를 했어요. 자, 그래서 뭐 A 펜이랑 B 펜을 비교를 했다 쳐볼게요. 근데 비교 대상은 길이에요. 자, 어떤 결과 나올까? 제가 보통 물어본 학생들은 뭐 A가 B보다 더 길다, 뭐 짧다 이것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무엇이다, 여러분? 둘다 똑같다도 결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비교를 했다고 치면 결과가 크게 이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 바로 원급 비교입니다. 자, 원급 비교는 그냥 한국어로 하면 둘다 똑같다 뜻이에요. 그래서 뭐 A만큼 뭐 뭐뭐 한 B, 뭐 B만큼 뭐뭐 한 A가 될 거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교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보다 더 뭐뭐한 A가 되겠죠. 또 최상급 뭐냐? 가장 뭐뭐한 어떤 것들. 그렇죠. 그럼 요한이 이제 아주 우리가 제일 최고의 느낌으로 볼수 있겠네요. 사실 비교라기보다는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최고의 상태를 나타낼 때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급 비교도 봐볼게요. 어떻게 만드느냐? 그럼 이거는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볼게요. 자, 아 그리고 소 원급 V 다음에 비교 대상인 B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 직역해 볼까요, 여러분? So, 그렇게나 원급하다. V, B, B. 그렇죠. B만큼 인하가 돼요. 네, 그러니까 둘이 상태가 어떻다? 지금 똑같다는 뜻입니다. 자, 예시를 볼까요? Das Auto 자동차는요, ist so schnell wie der Bus. So 원급 V네? 뭐만큼 뭐뭐하니구나. 즉, 자동차는 버스만큼 빠르다는 뜻이 돼요. 직역해 볼까요, 그러면? 자, 자동차는 그렇게나 슈넬 빠르다. V 뭐뭐처럼 만큼, 뭐만큼이나 버스만큼이나라고 하셔도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앞에 여러분 여기 게나우를 붙여도 괜찮습니다. 게나우소 슈넬 V 대하 부스 해도 틀린 문장 아닙니다. 자, 비교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비교라는 거는 뭐뭐보다 더 뭐뭐하니였거든요. 우리 아까 전에 더 뭐뭐하니라는 형용사를 많이 배웠다, 그쵸? 뒤에다가 AR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교급을 쓰시고요. 형사 뒤에 에어가 붙는 형태죠, 그렇죠? 그다음에 독일어로 보다를 우리가 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급 알스를 쓰시면 뭐 비보다 더 뭐뭐한 아가 되겠습니다. 예시를 볼게요. 그 자동차는 das Auto ist 하시고요. 뭐보다 schneller 더 빠르다. als 뭐보다 뭐보다 der Bus 그 버스 보다가 되겠네요. 이렇게 schneller als 더 빠른이 되겠습니다. 자, 최상급 볼까요, 여러분? 최상급이요. 사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공식을 먼저 보는 것보다는 예시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한국어로 보세요, 여러분. 자, 그 자동차는 가장 빠르다 가능할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이것은 가장 빠른 자동차이다라고 해서 일단 두 문장 다 뭐가 들어요, 여러분? 가장이라고 하는 형용사 최상급이 들어갔습니다. 그쵸? 두개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자, 일단 밑에 문장 먼저 볼게요. 자, 가장 빠른 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가장 빠른이 어떻게 한다? 자동차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형사 어미 변화를 또 해야 돼요. 근데 위에 문장 뭐예요, 여러분? 그냥 가장 빠르다라고 해서 그냥 서술을 한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형사 어미 변화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이 구분하셔서 배우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경우를 먼저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냥 가장 뭐뭐한이라고 하는 아이를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만든다? 이거는 여러분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am 최상급 쓰시고 마지막에 an을 쓰게 되면 가장 뭐뭐한이 됩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Das Auto, 이 자동차는 어떻게 하다? am 쓰고 schnellst 최상급 썼죠? 뒤에 뭐가 붙나 뒤에 에, n이 붙게 되겠죠. 그래서 am schnellsten 하시면 되겠네요. 가장 빠른 자동, 가장 빠르다. 근데 밑에 문장 이런 뭔가요? 지금 가장 빠른 자동차를 꾸며주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일단은 그 차다 이름은 적어야겠지. Das Auto로 쓰신 다음에 가장 빠른 독일어로 그렇죠. Schnellste 쓰고요. 자, 끝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한다? 반드시 어미 변화를 해야 돼요. 왜? 얘는 형용사니까요. 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Das Auto 하면은 우리가 일격이죠, 그렇죠? 정관사네요. 뭐가 붙는다? 뒤에 에가 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as Schnellste Auto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이 최상급이 들어가고 이 명사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반드시 어떻게 한다? 어미 변화를 또 시켜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분들께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볼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뭐뭐한 명사라고 수식하는 절이 된다. 자, 이제 한번 우리가 한번 문장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따뜻한 형용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원급 해볼게요, 여러분. 자, im Sommer, 자, 여름에는요. 자, 한국은 무엇이다? 독일만큼이나 따뜻하다면 되겠네요. 자, 우리 뭐뭐만큼 뭐뭐한 기억나시죠, 그렇죠? So 원급 wie 하면 되겠습니다. 뭐가 될까 바로 그렇죠. So warm wie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볼까? 이건 비교입니다, 그렇죠? 자, 여름에는 한국이 독일보다 더 어떻다? 따뜻하다면 되겠습니다. 그 덥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자, warm 뒤에다가 비교급 air를 붙여서 더 뭐뭐한 만드시고 우리 뭐뭐보다를 뜻하는 als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warmer als인데 여러분 요 아이가 역시 umlaut가 붙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뭐가 될까요? 바로 wärmer als가 되겠죠. 자, 최상급 볼까요, 여러분? 자, 뒤에 지금 한국은 여름이 어떻다? 가장 덥다라 할 거예요. 왜? 뒤에 지금 꾸며주는 명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가장 뭐뭐한으로 만들면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만든다? am 최상급 an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뭘까요, 그러면? am wärmst까지 최상급 쓰고 뒤에 뭐가 붙는다? e an이 붙게 되겠죠. 그래서 am 최상급 n이 됩니다. 밑에 문장 볼까요? 자, der Sommer, 여름은요, 어떻다? ist 뭐뭐입니다. 우리 자, 뒤에 보니까 Jahreszeit라고 해서 계절이라는 명사 나왔어요. 아, 그러면 이제 가장 더운 계절이다라고 꾸며주라는 거네요. 될까요, 여러분? 자,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번에 형사 변화를 시키는 거죠? 일단 여러분, 계절이 독일어로 우리가 die, 여성 명사입니다. die를 쓸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 가장 더운 하면 우리가 wärmst를 쓰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 계절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형사 변화를 해야 돼요. 지금 여성 일격의 상태니까 뭐가 된다 여기에? 그렇죠. a가 붙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관사인데 여성 일격이니까 에 붙는 거. 뭐가 될까? 바로 die wärmste Jahreszeit가 되겠네요. 가장 더운 계절이다. 자, 이번 가볼까요, 여러분? 이번엔 랑이랑 쿼츠. 길고 짧은 걸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자, 헤어킴은 누구만큼? 자기 아들만큼 오래 일한다. 길게 일한다 해보겠습니다. 뭐가 될까요, 그러면? Arbeitet so lang wie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헤어킴이 누구보다? sein Sohn, 그의 아들보다 더 많이 일한다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우리 랑의 비교급인 랑어가 아니라 거기 umlaut 붙어서 랭어 다음에 als를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랭어 als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그의 아들은 그보다 덜 일한다. 짧게 일한다. 우리 쿼츠의 비교급 나시죠, 그렇죠? kürzer als가 되겠네요. 덜 일한다. 짧게 일한다. 자, 그럼 볼까요? 자, am Mittwoch. 자, 수요일에 자, 헤어킴은 가장 많이 일한다, 가장 오래 일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가? 네, 뒤에 명사로 수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am 최상급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m längst 쓰고 뒤에 뭐 붙인다? n이 돼서 am längsten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밑에 문장 볼까요? 자, 그 말은 결국 der Mittwoch, 아, 수요일이 무엇이다? 가장 긴 Arbeitstag, 일하는 날이다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 명사 수식하니까 형사 변화를 시켜야겠죠, 여러분. 자, 일단 우리 탁은 그 날이죠, 그렇죠? der를 붙이시고요. 그리고 가장 긴 뭐였죠, 우리가? 그렇죠, längst까지 해놓고 끝이 아니라 형사 변화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왜? 지금 날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자, der인데 탁이니까 일격이죠, 그렇죠? 뭐가 된다, 바로 a가 붙게 되겠네요. 그래서 der längste Arbeitstag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토이어죠, 그렇죠? 비싼입니다.
자, das Leben in Korea. 한국에서 삶은요, 어디만큼이나 독일만큼이나 뭐 비싸다. 그러니까 둘이 비슷하다 그 말이 되겠죠. 뭐가 된다? So 원급 비가 와서 so teuer 비 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그런데 das Leben in der Schweiz. 우리 스위스에서의 삶은. 우리 스위스가 여성명사라서 여러분 in 다음에 삼격 대어 원고 보이죠, 그렇죠? 어디보다 독일보다 더 비싸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또더 뭐뭐한 비교급 쓰고 als를 쓴다. 해볼까요? 그러면 그렇죠. 토이러 알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 에 빠진 거 보이시죠? 그쵸?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자, das Leben in der Schweiz. 스위스에서의 삶이 가장 비싸다 하면 되겠네요. 지금 명사 수식하는 거 없기 때문에 am 최상급 엔을 쓰면 되겠습니다. 뭐가 될까요? 그렇죠. am teuersten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자, 우리 굿. 여러분, 이거 대표적인 불규칙 형용사 변화였죠? 볼게요. 자, 그 빵은요, 슈멕트 하면은 맛이 나다란 표현입니다. 저 뭐만큼이나, 그렇지, 대야 푸딩. 그 푸딩만큼이나 맛이 좋다. 그 그러니까 맛있다 되겠지. 자, 원급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 소, 원급이니까 소, 굿, 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빵 이번엔 더 맛이 좋아요. 저 우리 굿의 비교급은 굿터가 아니라 뭐가 된다? 네, 좀 기억나시죠? 베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못하니까 알스를 붙인다. 베서 알스. 최상급, 제일 맛있다라면 되겠다. 제일 좋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우리 뭐였죠, 여러분? 굿의 최상급, 베서, 베스트인데, 거기에 암 최상급, 애니까 뭐가 될까요? 바로, 그렇죠. 암 베스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 핀데 난 생각한다. 브레츠. 우리 브레츠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꼬인 빵 있잖아요, 그쵸? 그게 최고의 빵이라 생각해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빵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형사 어미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쵸? 자, 우리 빵은 das Brot고요. 그리고 최고 하면은 베스트까지 적어놓고 끝이 아닌 어휘 변화 해야겠죠, 그렇죠? 자, das Brot 일격이니까 뒤에 뭐가 붙는다? 역시 에가 붙게 되겠네요. 그래서 das Beste가 들어가면 되겠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우리 개안 보이죠, 그렇죠? 좋아하는 기꺼이. 그럼 나는 차를 즐겨 마신다 하면 그냥 이런 쓰시면 돼요, 그대로. 그럼 ich trinke gern Tee. 근데 무엇을? 커피를 더 즐겨 마신다 할 거예요. 우리 개 안의 비교급인 그렇죠, 리버가 올 거고요. 그 다음 나는 맥주를 가장 즐겨서 마신다 해볼게요. 저 최상급이니까 우리 암 최상급에 애니 오면 되겠네요. 그럼 암, 저 우리 기안에 최상급 뭐였죠? 립스 쓰고 립스 뒤에다 뭐 붙인다? 에 애니 붙이면 암 립스텐이 되겠습니다. 이번 볼까요? 자, feel 하면 많은이죠, 그렇죠? 자, ich lese viel. 나는 많이 읽는다. 자, 그런데 Meine Schwester, 나의 여자 형제는 어떻게 한다? 더 많이 읽는다면 되겠네요. 자, 우리 필의 비교급 무엇이었다? 그렇죠. mehr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Mein Bruder, 나의 남자 형제는 list 읽는다. 가장 많이 읽는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가장 뭐뭐한 명사 수식하고 있지 않죠? 왜 똑같죠? 그렇죠? 어떻게 한다 그러면 am 최상급 n이니까 am meisten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m meisten 최상급 n이 붙는다라는 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요, 네, 7강을 마무리해봤고요. 형사 단원이 좀 많고 어렵죠, 그쵸, 여러분? 네, 꼭 정리 잘 하셔가지고 네, 복습 열심히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 8강으로 같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츄스!